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산 박물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숭이 때, 6, 7월 운세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삼다 중에서도 제일 힘든 때가 원숭이 때예요. 내가 볼 때. 31살에 임신생을 들여다보니, 인간의 구설, 안 그러면 인간의 시비수, 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잘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얽히는 형고, 이런 수정부터 들어옵니다. 이 사주가. 6, 7월 임신생 31살은 조심히 넘어가자. 삼재팔란에 좀 겪는 형국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자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본의 아니게 잘 넘어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을 보면은 왠지 구설수에 얽히고 또 가정사가 일찌감치 가졌으면은 트러블이 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이게 내가 진짜 혼자 살 사주인가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수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31살의 임신생 남녀를 불러나고 예 금전운부터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금전이 손실이 납니다. 어디 투자하는 거 하지 마시고 어디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건 예, 바라지 마세요. 있는 선에서 잘 지키고 잘 관리를 해서 가야 그 금전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그냥 유지만 오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직장으로 있는 분들 괜히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내 운이 그래서는지 몰라도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지방 쪽으로 간다든지 이동수가 돼도 좋지 못한 형국 이런 게 들어서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궁합이라도 띠가 맞는다 게다 맞는 게 아니라 먼지살에 끼어도 사는 사람이 삽니다. 서로 좀 티그덕거리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사주들이 올 수전에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찬성을 안 하고 싶어요. 더 이렇게 사귀어보시고 더 지켜보셔요. 쪽으로 건강한 나이인데 나이에도 왠지 모르게 답답한 그리고 왠지 모르게 괜히 어깨축지 무겁고 등짝이 무겁고 이유 없이 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몇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다든지 미리 치고 들어왔어요. 작년부터라도 치고 들어와서 몸으로 조화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예 올바른 무당을 찾으세요.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들때 나를 살리는 건내 조상입니다. 첫째가. 31살이지만 그 밑에도 그럴 테고 19살도 갑신생도 그렇고 열두가 그런데 풀어갈 부분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조화살이 많은 분들. 이유 없이 이상한 꿈을 꾼다든지 돌아가신 분이 보인다든지 이유 없이 서글프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 문의 좀 하고 잘 풀어서 나가시면 예, 새로운 태양 같은 문이 열립니다. 누구한테 금전에 도움을 받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받았다가 내가 올해 무엇을 해가지고 잘안 돼서 잘못하면 예? 빚이 쌓이는 형국인 분들이 많아요. 예? 식이상조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선에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31살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예,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대출 금전 빚 조심. 예?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 조심. 예? 이 주먹 세 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남 밑에서 놀라고 안 합니다. 원숭이 때들이. 어찌 보면 대장이냐 꼬랑지냐 이런 사주가 좀 섞여 있어요. 의리에 좀 강하고 남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조금 못 봅니다. 그래서 친구분한테 낀다든지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분들이 많아. 특히나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은 술 조심. 예? 그리고 인간 조심. 올해. 예, 잘못하면 가정을 가신 분들은 예? 이별을 한다든지 누구 말에 누구를 만나다 예? 가정적으로 불화가 생기는 이런 거 하시고 신호 위반했다 예? 사실을 지킨다든지 사고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 많습니다. 44살에 경신생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 사주를 들어 성운을 보면 6, 7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조금에 더 있다. 예? 참조를 하시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장사 쪽으로도 그렇고 예? 이동수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나이대가. 예? 근데 너무 성급함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이별수 입장.
예? 그래서 새끼로 인해서 들고 나고 이혼을 하네. 양육비만 어쩌네. 저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 띠가 원숭이 띠에서는 그나마나 조금 난 띠인데도, 예, 본의 아니게 삼재다 보니, 예, 들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항상 나를 좀 자제하고 술을 드시더라도 조금 덜 먹고, 예, 이 중심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사시다가 밑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가 나락으로 떠지는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손하고 이별을 해서 눈물 짓는 분들, 내가 어떻게 돼서 혼자 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자손을 뛰어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생리비약, 예? 이 죽음의 이별은 마누라란 말이에요. 마누라. 안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올해는 슬픔도 많은 해고 기쁨도 이렇게 섞인 해입니다. 예? 금전을 지는 분도 있지만 금전이 막 새는 분도 많습니다. 조금씩 바닥이 나서, 예?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예, 유튜브 보시고 상담을 청하세요. 상담을 청해서 딛고 나가시면, 잘 딛고 나가셔서 조상바람이라든지 신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올수준의 구비를 넘어서면 이 돈이 빠지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용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점차 볼 분들이 많다. 예? 예. 55세에 무신생을 들여다보면 6, 7월에, 예, 초문을 들여다보면 팥살 신살. 팥살 신살은 뭐가 파해지는 거, 그리고 신적으로 조상에서 움직이는 거, 예? 그리고 무신 원숭이 중에서 최고 안 좋은 띠가 지금, 예, 55세 무신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는 분들이 많고, 누구를 잘못 만나서 구설수에 욕을 먹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예? 욕을 먹고 뭐가 어그러지는 사람도 많고,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띠가 이 띠들이에요. 그리고 이 때들이 어떻게 보면 대감줄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감줄들. 부채방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달래서, 예? 이렇게 영업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쪽으로 가실 분들이 많은데, 반은 잘해서 갈 거냐, 반은 어그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을 쌓아가지고 이런 해에 무엇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랬던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향도 잘 타야 되고, 어디다 지어야 되나 이런 것도 잘 타야 되고, 진짜 이렇게 이동수나 뭐를 잘못했다가, 예? 이게 작년부터 벌써 치고 들었는데 이 환란을 겪느라고 여자를 만나서 뭐 못 만날 사람을 만나갖고 돈으로 흩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인간을 잘못 만나갖고 직역이 난다, 벌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벌써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많아요. 법적으로. 또 내가 무슨 내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기술로 이렇게 뭐를 공사를 하고 이런 분들, 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예? 무슨 지하수 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받고 법적으로 가고 싸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아주 변수가 다양다양합니다. 진짜. 예? 근데 이분들한테 6, 7월 달에 영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조금 참고 누르셨으면 좋겠어. 내 승질대로 갔다가 이게 파탄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 유튜브 보시고 점사를 정하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예, 얼마든지 사람은 많습니다. 제자도 많고. 근데 저는 엑소시스트, 예,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저한테, 예, 뭐라 그럴까, 예, 무슨, 예, 잡신이 드글드글 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 지금 이렇게 잘 물려먹고 있습니다. 예? 진짜 무당행세면서, 예? 욕심내고 잘못된 것들을 엑소시스트라. 예, 잘못된 무당들은 쓸어버려야 돼. 진짜로 성무당들. 신도 못 보는 것들이 무슨 구슬 해먹고서 합니까? 지금 거기서 돈 몇천만 원씩 주고 하는 것들, 이 중생들,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야, 이 얘기 왜 나오나 모르겠어. 내가 직접 가서 겪은 사람이라. 우리 할머니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대의 사기꾼들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사기꾼들. 일반 사람도 무당을 만날 때 잘 만나야 되고, 신길을 갈 사람도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 않고 잘 갑니다. 무당이 100% 서면 신명이 몸에 와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용법들 잘 찾아서 문의들 잘 하세요. 하늘 맞은 무속 대야, 예? 하늘 맞은 무속 대야. 그것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예? 가짜. 하늘 맞은 무속 대야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판단 잘 하세요. 네, 이해를 그냥. 무신생들은 제화될 사람이 엄청이 많습니다. 예? 제화될 사람이. 잘 판단하셔서 오수전 잘 넘어가세요. 67살, 67살, 병신생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병신생을 들여다보면 67세예요. 예. 다져진 사람들은 명백히 다져있고, 예? 또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많아, 이사주들은. 너무 불쌍한 것도 못 보고, 나만 잘하고 사면 되는데, 이 사람도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도 저래, 그러다 구설 타는 사람도 많고, 말 듣는 사람도 많고, 많아요. 그런 거 좀 챙기세요. 노후 대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까. 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네. 예? 그래서 뭐를 팔까? 어디다 살까? 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미 자손한테 금전을 다 뺏겨서, 어? 서글프고, 진짜 단칸방에서 월세 살면서 한탄하는 분도 많고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자손들도 지들이 먹고 살 사주라 고생도 지들이 해야 되고 너무 새끼들한테 퍼주지 마세요. 그리고 일부 종사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살거나 일부 종사도 안 돼서 2부 종사 하신 분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 요 사주가 누구한테 진짜 너 이렇게 막 살림을 하면서 상갔다 바꿨다 바쳐가면서 아예 우라통 쳐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금전은 지고 이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요 사주들이 금전을 지며 안 푸는 분들도 많아요. 푸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내게 내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 예? 노후대책 잘 하세요. 예. 건강하신 분들은 67세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예? 그리고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약해 분들이 예? 근데 병원을 다니는 분들 올 수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시술을 한다든지 진짜 암이라든지 뭐 스스로 미끄러지든지 스스로 진짜 어디서 삐끗한다든지 이런 수전은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잘못하면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연인처럼 지냈는데 내 금전을 뺏어가려는 거 이런 것도 엄청이 많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예? 남자분이면 여자 조심. 예? 여자면 남자 조심하세요. 예? 이게 뭐랄까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인간들이 많이 따라주는 사주들이 많아서 남의 눈이 화려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총운을 보여주는데 돈을 될 수 있으면 잘 관리하세요. 네? 잘못하면 돈이 다 터집니다. 올해 항상 운전을 조금 쉬엄쉬엄 하시고 네? 같이 이렇게 운전도 교대로 하고 혼자 먼 거리 움직이지 마시고 좀 조심하세요. 67세인데도 일욕심이 많은 분들이 많네. 그래서 요 나이인데도 무엇을 소소하게라도 내 거를 해서 뭐 새끼들한테 말 안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네요. 그죠? 근데 올해는 조금에 참으시고 올 후반부로 가세요. 될 수 있으면 은홍산란 잘하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고 어느 터가 나한테 맞는지 전화 상담하세요. 예.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